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유엔이 2022년에 공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확인된 현재 세계인구는 79억 7,510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인구가 현재도 과밀화된 상태지만 2086년 104억 3,092만 명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저희 채널에서는 2100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도 감소 중이지만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할 국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86년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러한 국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유엔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간 시나리오 예측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00년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1세기 들어 평화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내전이 지속되었고 인권침해도 상당했는데 이에 기대수명이 55.2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1960년 이후 인구는 거의 4배나 증가했습니다. 허나 앞으로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는 557만 명이지만 2100년 유엔이 예측한 인구는 236.9%가 증가한 1879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구의 50%가 식량난에 처해 있고 인구의 대다수가 전쟁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상황인데 향후 예측되는 인구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베냉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영토 크기를 갖고 있는 베냉이지만 무려 42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서양에 맞닿은 해안가가 있는 남부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과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베냉은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20.5세로 33.1세인 한국과는 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첫 출산을 함으로써 인구 증가의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62.8세로 낮은 편이지만 폭발적인 출산율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만 해도 베냉 인구는 225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 들어서는 1335만 명으로 72년간 493%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엔은 2100년 베냉의 인구를 4,661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249.1% 증가한 규모입니다. 8위는 세네갈입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이 19세일 정도로 매우 젊은 국가인 세네갈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54.8%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의 기록처럼 이슬람 문화에서는 출산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인지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인 세네갈의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나 인구 증가세를 세네갈의 경제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문제인데 2021년 야당 대표를 체포해 시작된 시위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더욱 확산된 것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언제든지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2078년 5천만 명을 돌파해 2100년이 되면 6,205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게 유엔의 예측인데 이는 2022년 대비 무려 258.4% 증가한 수치입니다. 7위는 차드입니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던 내전이 있었고 이후에도 쿠데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은 계속된 데다 부패가 만연하고 국토의 상당 면적이 사라사막에 걸쳐있음에도 차드의 인구 증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사하라사막을 피해 남부의 20%가 되는 지역에 몰려있어 이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드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03년 수단의 다르푸르 위기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차드에 입국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대 수명이 55.2세에 불과하지만 유엔은 2100년 차드의 인구를 6,513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의 인구인 1,772만 명보다 267.6% 증가한 규모입니다. 6위는 앙골라입니다. 앙골라에는 반투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 영향이 남아서인지
포르투갈인이 전체 인구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도 1.6%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하기 힘든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수명이 62.2세고 중위연령이 15.9세에 불과하지만 앙골라 인구 증가는 2022년 3.36%를 기록하며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7.49명으로 세계 1위일 정도로 최악임에도 인구 증가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엔은 2100년 앙골라 인구를 1억 329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3558만 명보다 273.4% 증가한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현재도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시스템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향후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위는 탄자니아입니다. 2022년 유엔은 현재 6549만 명에 달하는 탄자니아의 인구가 2100년이 되면 273.8%의 증가로 2억 448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14초마다 한 명이 태어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1분에 한 명이 사망하는 과거보다 낮아진 사망률, 그리고 13분마다 한 명씩 이민을 올 정도로 해외로의 인구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125개 민족으로 구성된 탄자니아는 1992년부터 인구 정책을 채택했다지만 정부 차원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탄자니아의 존 마구플리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는데 2019년 그는 인도와 중국을 예로 들며 출산을 많이 할수록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1년 전에는 출산율 억제 정책이 아이를 돌보는데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소말리아입니다. 과거 심각한 내전과 식량 문제를 겪었고 아직도 반군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데다 한때 무정부 상태로 존재하기도 했던 소말리아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올해 그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 6월 기준 인구의 46%가 식량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보고가 그렇습니다. 대외 변수가 인구 급증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말리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1759만 명의 인구는 2100년 277%가 증가해 6633만 명이 된다는 것인데 과밀화된 인구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어줄지 의문입니다. 3위는 말리입니다. 국토의 북부와 중부가 사라 사막지대에 걸쳐 있어 영토의 상당 부분이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고 신생아 1000명 중 94명이 5세 전에 사망하고 있으며 인구의 80% 이상이 불안정한 위생 속에서 생활할 정도로 말리의 생활 여건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말리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3%를 넘어설 정도인데 2022년 말리의 인구는 2259만 명입니다. 사막화로 인해 사라 사막의 경계가 점점 남하하고 있어 인구는 계속 남부로 몰려들고 있고 이에 더해 인구 증가도 폭발적인 수준이라 현재도 토지를 놓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좁은 지역의 인구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을 때 어찌 될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2100년 285.4%의 인구가 증가해 8,708만 명이 된다는 유엔의 예측이 긍정적이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2위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모부투가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장기 집권을 이뤄냈지만 이 기간 콩고민주공화국은 심각한 경제난과 부패에 시달릴 정도로 가혹한 독재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통치기간 외 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지속되었고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60만 명의 콩고인들이 주변 국가로 탈출했고 2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인구가 증가하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2022년 9,901만 명의 인구가 2100년 4억 3,237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유엔 예측은 충격적인데 증가율로 본다면 이는 무려 336.7%에 달합니다. 1위는 니제르입니다. 니제르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국가입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라 사막에 걸쳐 있고 이에 주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 한 명이 6.74명을 낳는다는 세계 1위의 높은 출산율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00명당 274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아동 사망률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1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8%일 정도로 니제르의 인구는 매우 젊습니다. 어찌 보면 노동 가능 인구가
고령 연령대보다 많아 미래가 밝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과밀화된 인구는 경제에 큰 부담이 돼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니제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2100년 니제르의 인구는 2022년보다 무려 537.2%가 증가한 1억 6,700만 명이 예측되고 있어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